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개념적인 것들을 배웠는데,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써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가볍게 배워서 그것을 우리 일상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기초,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기초와 기본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일리쉬라고 하는 플러그인 또는 유저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꼭 웹페이지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게 웹페이지잖아요. 즉 웹페이지에 대한 소비자로서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의 어떤 디자인이나 표현을 우리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Stylish Extension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예, 뭐 크롬의 웹스토어로 가능한 요 링크는 크롬의 플러그인 그리고 파이어폭스 애드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파이어폭스의 확장 기능인데 두 개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크롬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크롬의 확장 기능의 웹스토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타일리쉬라고 하는 그 도구가 뜨고요. 뭐 지금 보니까 140만 명이 쓰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도구네요. 자, 크롬에 추가된, 뭐 저는 이미 추가를 했고 여러분은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기능이 생기냐면 자, 우리 수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여기 스타일리쉬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생깁니다. 저걸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이 옵션들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구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글. 자, 구글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스타일리시를 다시 눌러보면 자, 요 밑에 보시면 Find more styles for this s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를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스타일리쉬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나 또뭐 오픈 튜토리얼스나 이런 사이트들의 CSS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공유한 겁니다. 그걸 공유하는 사이트가 user-styles.org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만든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뭐 구글 테마 체인저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Install with Stylish가 있고 클릭해 보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글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이렇게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구글이 제공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 누군가가 구글의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공유한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제가 생활 코딩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 코딩에 대한 내용이 뭔가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죠. 자,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개발자들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스택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도 여기 스타일리시에서 Find more styles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스택오버플로우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여기 Stack Overflow Dark Color라는 걸 클릭해보면 이렇게 Install with Stylish가 나오고 그걸 선택해서 Stack Overflow로 다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이렇게 검은색 배경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쓸 필요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디자인해놓은 것을 채택해서 그 사이트의 디자인을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그걸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오픈 튜토리얼스로 들어와서 뭐 저는 저희 사이트의 디자인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스타일리시를 클릭하면 라이트 스타일 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CSS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body 이름을 먼저 적어야죠.
open tutorials. 자, 그리고 body라고 하고 background color를 black으로 하고 저장을 하면 반영이 안 되네요. 왜 그런지는 봐야겠죠. 자, 여기서 검사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웹페이지의 CSS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디를 클릭해 보니까 바디의 컬러를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분명히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처리가 된 것은 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기 있는 요 CSS 선언에게. 왜 졌는지는 우리 뒤에서 캐스케이딩이란 걸 배우면 그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조건 이기게 하는 방법. 여기다가 important라고 적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성한 CSS가 이겼죠. 얘가 졌고. 자,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배경 이미지가 검은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다시 이 웹사이트에 방문해도 이 웹사이트는 이렇게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 저에게는 최적화된 디자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리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그 정보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스타일리시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CSS 코드를 적용하면 이 플러그인이 동작하면서 그 웹사이트가 시작될 때 여러분이 작성한 그 CSS가 주입되면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또는 자주 가는 언론사 같은 사이트에 갔는데 광고가 너무 못생겼다. 예, 그러면 여러분 광고를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물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죠.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한 광고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적당한 위치로 옮겨버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기능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CSS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소비하는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CSS가 생산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경계는 모호하죠. 예.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를 더 잘하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방법인 스타일리시라는 확장 기능과 그리고 userstyle.org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